보시죠. 자사칠조계로 사신대 대발오사지민흥신이로이다 자열하시다 칠조계는 공자제자니 자는 자약이라 사는 지차리연이요 시는 이친지기여차이 무호발지의야라 개자언이능여차님 미카이친고로 부자 열기독지람 정사왈칠조계 이견대의고로 부자 열지람 오왈고인이 견도 분명구로 기언이 여차라 사시발 계지학은 무카구나 연이나 성인이 사지사하시니 필기제 가이사의람 지어 심술지미지 즉 일호 불자득이라도 불해 기위비신이님 차는 성인소 불능지 계자지지하님 이제 가이사이 기기불안어소성이라 타일소취를 기가량호암 부자소이열지야람 이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본인이 자기를 볼 때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공자 같은 성인도 이렇게 사람을 볼 수도 있는데 자, 사, 칠조계로 사신대 공자께서 칠조계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벼슬을 하라고 하셨어. 야, 이제 넌 벼슬길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왈, 오, 사지, 미능신, 이로소이다. 그런데 칠주계란 선생이 대답하기를, 제가 이것은, 이것이라는 게 벼슬살이 나가는 거, 이 일을 미능신,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잘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 열하시다. 그 말 끝에 공자께서 아주 기뻐하시더라 이거지. 하하, 얘는 지금 출세가 급한 게 아니라 아직 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이 있구나. 이걸 보신 거죠. 칠족에는 공자 제자니 자는 자약이라. 근데 이거 하면 이 구절하고 지금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사시행시 패스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대부시라고. 그죠? 차원이 많이 있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죠? 더 익어야지, 사실은. 공부를 해야지. 칠족에는 공자 제자니 자는 자약이라 사는 오, 사지, 미능신, 이로써이다 할 때 그 사자를 풀이한 거죠. 사는 이치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치라는 게 벼슬하는 것. 신은
위 진지기 여차이 무호발지야. 신이라는 것은 확신이지요. 참으로 그 이와 같음을 알아서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것. 그걸 신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확신 이렇게 번역을 해본 거예요. 개 자원 미능 여차하니 칠족애가 스스로 아직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 제가 아직 벼슬길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 미가이치 응그로 아직 남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부자 열기 톡지라. 공자께서 그 칠족애라는 사람이 뜻이 독시라는 것을 기뻐하신 거지. 벼슬 안 나가는 걸 기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독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독할 독, 뜻지자. 독지 앞에 오는 말은 입지예요, 입지. 뜻을 세우고, 그다음에 독지, 뜻을 독실하게 먹고 독행인 거지, 그죠? 행하는 거죠. 청자왈 칠족의 이견 대위고로 부자 열지라. 청자는 이렇게 풀이하신 거예요. 칠족이라는 사람이 이미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벼슬 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얼마 나온다는 게 뻔히 보여도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이거를 해야 돼. 이렇게 본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또 말하기를 고인이 견도분명고로, 요 견도분명이란 네 글자, 그죠? 견도분명. 옛날 사람이 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도가 어디 있다는 거, 어떻게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걸 봤어. 그렇기 때문에 기연이 여차라. 그 말이 이와 같다. 우리가 헷갈린다고 하잖아요. 헷갈린다는 건 뭐예요? 길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잖아요. 길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씨와 여기 사씨주도 굉장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계지학은 칠족의 학문은 무가고나 살펴볼 수가 없어. 드러난 흔적이 없어 별로. 그러나 성인이 사지사하시니 성인이신 공자께서 칠족애로 하여금 벼슬을 해도 좋겠다. 벼슬길에 나가봐라. 이렇게 권하신 걸 보면 필기재 가이사회라. 반드시 그의 제목이 벼슬할 만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치여 심술지미지. 그러나 마음을 쓰는 그 은미한 자리, 그 사람 마음 내면에는 이로 불자득이라도 불행이 미신이니 그 사람 마음 먹은 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함이 있으면 불행이 미신 아직 믿지 못함이 되는 데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성인이 보지는 남을 그렇게 그 입장까지는 보지 못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차는 성인소 불능지 이것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알수 없는 바야. 그런데 개자지재니 칠족애가 스스로 그거를 알아차렸어. 그러니 기재 그 재질을 봐서는 가히사히 그 벼슬 할 만한데도 기기 불안어소성. 이게 이제 오늘 키워드예요. 불안어소성. 기기 그 궁양이 그 그릇이 그 사람의 그릇이 불안어소성.
소성에 안주하지 않아. 소성에 안주하지 않는지라 타일 소취를 다른 날 나갈 바를 기가량화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대성할 거다 그 말이죠. 부자 소위 열지하라. 그 점이 바로 공자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저기 여기 좀 약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산을 간다고 해볼게요. 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올라가면 성공한 거죠. 성공. 그죠? 이게 소성이에요. 작을 소자, 이룰 소자. 여기 올라서야 아 봉우리가 여기 있구나 이게 보여. 이 봉우리 올라서봐야 이 봉우리 있다는 걸 알아. 여기 올라서는 게 소성이에요. 소성. 근데 소성에 안주하면 여기 갈 수가 없어. 소성에서 여기 가려면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야 돼. 그 시련과 고통이 사실은 여기서 요거 올라가기는 더 어렵지요. 그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끈거리 갈수 있어. 그 소성까지는 다갈수 있어요. 그 성공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소성과 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저 위에 그 서문에 나왔었잖아요. 의미심장. 이해가 되시죠? 열몇살 때에도 벌써 이거 물리가 다 나서 다 읽었었다 이거예요. 소성인 거예요, 소성. 근데 거기서 진짜 세상 사물과 부딪히면서, 사물과 맞닥뜨리면서, 아, 그렇지. 이치대로 턱턱턱 하려면 대성의 건의를 가야 되는 거지.